오, 소리 다 껐어요? 큰일 날 같아요. 어, 나도 또. 아니, 안 되지? 아, 나도 또. 어, 내 친구도 브이앱 하고 있어. 2년째구나. 아, 진짜요? 어, 됐다. 안녕. 자, 저희 오로라랑 안 보여가지고. 여기? 저기. 태빈이가 잘 안 보여서 여기 안 보여. 하루니가 쭉 뒤로 당기고 내가 한 이 정도 나오면 오만 나오면 하나 하나겠지. 너 허리를 켜야 될것 같아. 응, 나와. 나와요? 이 상태로 있으면 될것 같아. 오케이. 자, 인사드릴까요? 둘, 셋. 김효식의 해드릴게요. 민채입니다. 안녕. 안녕. 저희가 팬싸를 방금 끝냈는데 또 리프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마지막 팬싸를 했잖아요. 그래서 더 보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 보고 싶었죠? 이쁘다. 다들 집에 잘 갔어요? 가고 있을 것 같죠 지금? 차 타고 있어? 근데 오늘 진짜 맛밴이어서 맞아. 너무 아쉬워. 제가 진짜 팬싸 너무 좋은 거 알죠? 그래서 너무 헤어지는 게 너무 슬펐어요 오늘. 손 씻었냐고 물어보시면 나 씻었으니까 씻고 올까요? 손을 왜 씻나? 손 아직 안 씻었는데. 어, 씻고 올까요? 어, 집 앞이래요. 빠르시네. 오, 집이 가까운 건가? 세금면 남입니다. 오. 어, 오늘 어, 민정아 케이스 자랑해줘. 근데 걔 케이스는 당근 케이스예요. 귀여워. 나도 케이스 샀는데. 어, 언제 배송 가지 않았죠? 아니 숙소에 왔어 이제. 이거는 이거 당근 이파리를 이렇게 꺾을 수도 있어요. 요즘 케이스 사는 게 유행인가요? 제가 폰 케이스 이 핸드폰 사고 진짜 오랫동안 계속 살기도 사는데 안 세웠었어. 커. 평하지 않나? 근데 그가 그 안 깨졌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따로 샀어. 이거 똑같은 거 귀여워. 아, 어. 그거 카카오 프렌즈 말고 라인 프렌즈. 어. 아 여러분 저 아까 펜스하다가 손톱 떨어졌어요. 봐봐. 진짜? 짱이죠. 그거 근데 깔끔하게 떨어졌어. TMI. 봐봐. 손톱은 왜? 그저께 하지 않았어? 그저께인가? 언제 언제였지? 리프들과 치킨으로 디프리하고 있어요? 네? 어, 진짜? 저는 왜 아껴주세요? 저도 리프예요. 좋겠다. 왜 리프나 아 리프래? 네이처는 안 껴줘요. 나도 껴줘. 그리고 저 채팅 모입니다. 그 세봄님 정글편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막방이더라고요. 채빈 언니 혼혈인 거 왜 말 안 했어요? 한국이랑 천상계. 귀여워. 요즘 팬분들이 엄청 많이 하시죠? 맞아, 이거 진짜 요즘 유행이에요. 나 이거 처음 들어봐. 어? 이거 엄청 유행. 언니! 아, SNS에서 보고 살아요. 아니, 난 팬분들 와서 해주셔서 알았어. 오늘? 아니, 맨날 아, 웃을 때마다 혼혈이시라면서요? 천상계랑 인간계 혼혈 막 이러고 또 막 그런 유행어 같은 거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요즘 유행이에요. 그 네이처 활동 그냥. 종료 무사히 마친 거 축하해. 감사합니다. 어, 고장난 벽시계 씨 님이 그거 알아요? 그 고장난 벽시계라고 진짜 그런 성함을 가진 분이 계세요. 성이 손씨고 손 고장난 벽시계 님이었나? 그거 봤어. 이름 특이한 사람. 와 진짜. I love you too so much. 여러분 보시면서 하트 눌러주세요. 하트 눌러주세요. 진짜 오랜만에 나는 한 번 없어? 오늘 마지막 스케줄 기념으로 뿌링클과 치즈볼을 먹으래요. 어 좋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뿌링클 뭐 6마리에 치즈볼 6개면 됐죠. 치즈볼 12개 어때요? 나는 치킨보다 치즈볼이 더 좋더라. 지금이 혼자서 뿌링클보다 치즈볼 진짜 좋아. 치킨파요. 아 이게 좀 난 치즈볼. 아 나 우리 또 치킨 얘기하니까 치킨파로 넘어갔지만 나는 곱창. 채빈이는 타국에 와서 고생이 많아. 천국에서 한국까지 수고 많잖아. 어 이것도 엄청 유행하는 거 유행했는데 옛날에 엄청 유행했던 건데 새록 언니 기억 안 나? 우리 박물관에서 돌고 있을 때 언니 혼자만 조각사인 척해서 나만 잡혀갔잖아. 아 그럼 어, 그거 엄청 유행한 거. 그거랑 그것도 있어요. 창원 이름 영어 이름 있냐고 영어 이름 조지랑 부시러라고 해서 왜요? 이러면 내 마음을 조지가 부수니까 막 이러세요. 나 그거 듣고 진짜 빵 터져가지고 죽을 뻔했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어? 아니요 조지 부시 그거 조지 부시 그런 한국이 아 한국어 있는 거죠. 어. 조지고 부신다고. 아 조지 부시. 팬분이 그렇게. 어 팬분도 이렇게 말씀. 우리 음식 얘기 나왔으니까 야식 메뉴 추천해 주달라고. 야채 곱창. 네, 야채 곱창. 곱창.
곱창은 치즈 곱창 달라? 치즈 곱창이 야채 곱창이 슬슬 뿌려져 있는 거. 아, 그냥 곱창은 그냥 구운 거. 아, 먹고 싶다. 진짜 우리 활동 끝나는 건가? 나 빨리 쎄? 낙지 장새우? 네. 그거 부산에 유명한. 여기가 훅 끊어서. 저희 리프들 뭐 해요? 저희 지금 열심히 댓글 읽고 있는데. 맞아요. 아직 집에 가고 계시려나? 이미 집 앞인 사람 리프들도 있으시네. 근처 사시는 분이 계시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 sorry. 집에 왔으니 치킨 사러 가야겠다. 와, 좋겠다. 좋다. 세봉망 너무 예뻐. Thank you. 맞아요. You're welcome. 채빈 언니 귤 좋아해요? 전 좋아해요. 채빈 언니 얼굴. 저는 그 귤은 안 좋아하고 진짜. Oh, sorry. 그거 있어. 오로라 목소리 듣기가 오늘 미션이래. 자, 해줘요. 오로라 목소리. 오로라 목소리. 원래 습관됐어. 근데 오늘 오로라 되게 말 많이 하는 편 아닌가? 평소보다 말 진짜 많이 했어. 그럼 평소 매일 제자 단체로 카메라 좀 봐줘야지. 하나, 둘, 셋. 캡처 타임,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자, 세 개 할게요. 첫 번째 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끝. 뽀뽀해달라고? 뽀뽀 안 했을 건데? 코타님께서 오늘 생일이래요. 그러면 생일 축하합니다. 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코타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민정이 자갈치 머리 보니까 미치겠다. 먹고 싶지 않아요? 자갈치 좋아하세요? 맞잖아. 과자? 응. 오. 나 오잉이 자갈치보다 더 좋아. 오잉? 오잉? 오잉. 아잉. 가족 사진 찍어달라는데? 가족 사진이랑 노래 진짜 띵곡인데 가족 사진 찍어줄까요? 우리 그 정쪽으로 딱 우리 손을 딱 올리고 약간 나 왼쪽을 보면 더 예쁘긴 한데. 나도 왼쪽.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보셔 있게. 네. 타코야키 좋아하네요. 네. 아, 타코야키 진짜 좋아합니다. 저 오코노미야키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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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좋아. 타코야키 완전 저 연습생 때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앵글보다 한국에서 안 먹어봤어요. 진짜 엄청 맛있는데 우리 동네. 이거 먹었어. 증명 사진 아니야? 알로하. 잠깐만. 오늘 로하가 내가 언니랑 찾는다 했던 내 입이랑 했거든. 뭔 소리야? 채빈이 언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오늘 제가 나한테 그 뭐지 언니만 아니었으면 그 부들부들한 멤버 아니었을 것 같다고 하다가 엄청 많이 했어요. 채빈, 최유빈, 야, 최유빈. 저처럼 착한 언니도 없을 거예요. 저희 이번에 또 활동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번 활동에 생각나는 비하인드 있어요? 비하인드? 저는 비하인드. 있어요. 말씀. 아 근데 아직 영상 안 떴. 우리 런웨이 무대를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언니분 언니 얘기해도 돼요? 해도 될까요? 그럼 팬분들도 같이 하신 거니까. 그렇죠? 저는 런웨이 무대 때 팬분들 가까이 그 응원하시는 게 눈에 앞에 바로 보여가지고 너무 힘생기고 그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우리도 너무 즐겁게 무대를 하고 그리고 팬분들도 너무 즐거웠죠? 너무 신나게 응원하는 게 보여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더 하고 싶어. 우리도 커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뭐지?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니까 그리고 열심히 준비 우리가 너무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활동하면서 그렇게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니까 너무 힘드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약간 너무 끝나고 아 잘했다 우리 진짜 잘 준비했다 그렇게 했어요 이랬어요. 좋았어요. 맞아 런웨이브 끝나고 진짜 우리 다 대기실 가면서 너무 재밌다고 막 그랬지. 또 하고 싶다고 했지. 근데 오늘 하루 머리 이렇게 맨날 만두머리 하잖아요. 아니 런웨이브 때도 만두머리 했는데 언니가 만두머리보다 머리 훨씬 예뻐요. 훨씬 예쁘다고. 맞아 만두머리는 귀엽고 이거 하면 약간 느낌이 달라. 완전 달라. 훨씬 나. 난 이게 제일 훨씬 나. 나 훨씬 나. 그 어떤 팬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청순해졌어 하고. 꿀 염색은 좀
맞아. 맞아, 뭐지 말. 너도. 어, 나도. 응. 나 풀 심각해. 저 있어요. 저 막 빵 아이. 저한테 얘기할까요? 응. 언니, 나는 그거 하이라이트 냉장고. 맞아. 저희가 뮤직뱅크 갈 때마다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그 뮤직뱅크 소품 냉장고라고 거기 냉장고 안에서 진짜 하루에 한 번씩은 사진 다 찍는 것 같아요. 되게 놀 때도 재밌었어. 나 찍었나? 안 찍었어. 찍어야 되는데. 그 개그 콘서트 소품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이러고 써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약간 네이처의 그 출석 체크 장소가 됐어. 그러면 오로라 언니? 미안해. 제일 재밌었던 거 그냥 아무거나. 제일 재밌었던 거. 나는 궁금한 거 이번 활동 우리 네이처의 곰야 쫀득이 몇 박스 먹었어? 아, 진짜. 저 진짜 맛있었어요. 여기 토끼들이 막 잘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일단 처음에는 한 박스를 시켜서 먹었고요. 그리고 제가 다섯 박스 다 시켜서 또 다 먹고, 그다음 세 박스 시켜서 다 먹고, 이번에 또 시켰어요. 어제 왔어요. 곰야 쫀득이. 아, 또 시켜야죠. 또 시켜야 돼 진짜. 진짜 너무 너무 맛있어. 채민 언니. 나? 웃긴 거? 아 그냥 재밌었던 거 생각나는 거? 그냥 활동하면서 저희끼리 그냥 말장난 치면서 그렇게 놀았던 거 그게 제일 재밌었던 거 같은데. 나도 언니랑 아역대 때 때리고동이 제일 재밌었어. 아, 아역대를 저 로하가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 팬 오신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로하가 정말 엄청 때렸어요. 대박. 아, 너 가고 싶었어. 로하는 무서운 친구예요. 다 때려줄까요? 조심해야 돼. 와, 항상 조심해. 맞아, 세범이 KBS 안녕하세요 나오고도 보세요. 그래. 봐야죠. 아, 그리고 깨물아트 해달래요. 깨물아트. 그거 뭐예요? 아, 그것도 단체로 하면 재밌었어. 샤이니 말.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전 막방 아이돌이 정말 재밌었어요. 제가 원래 막방 아이돌을 많이 봤었단 말이에요. 그거 저희가 8회였나? 7회였나 했는데 그 전에 한 3, 4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되게 많이 했잖아요. 막 양궁도 하고 볼링도 하고 해서 되게 재밌었고. 야, 우리 팀 이겼어. 아, 그리고 그거 마지막, 아니 저희가 그거 했었어요. 그 저희 스케줄, 이번 활동 스케줄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엄청 진짜 커튼으로 해서 진짜 너무 길었거든요. 러브이가 근데 네, 거기서 그 막방 아이돌 제작진 분들께서 막 선샤인이 셀카 올린 거 막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맞아. 그리고 어떤 셀카를 가지고 있었어. 쉐니. 하루가 보라, 요즘 보라색이 좋다면 인스타그램 업로드 막 이런 걸 진짜 이렇게 다 해주셨거든요. 진짜 엄청 감동받았어. 진짜. 그니까. 새로운 거 있나요? 저는 기억에 남는 거 너무 많기는 한데, 많이 있죠. 저는요, 저는 그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에 활동을 하면서 그 1주년 돌잔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리프들도 와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막 하이터치도 하고 또 저희 옛날 과거 영상도 보면서 하는데 진짜 저희의 그런 옛날 모습과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지금이랑 다들 너무 달라서 그런 걸 보면 그래서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한 게 너무 많아서 뭔가 하나 꼽을 수 없게 저희가 진짜 많이 뭘 했잖아요. 시상식에서 뭐 밴디트 업데이트 하고. 맞아. 밴디트분들이랑도 베리베리님들이랑도 이번 활동 때 한 게 되게 많아. 맞아. 이번에 뭔가 진짜 진짜로 짧고 굵게 활동했어. 맞아. 진짜 그때 언제였지? 런웨이브 다음 날이었나? 스케줄이 4개가 있었거든요. 아, 라디오 그날 어때 갔다 했나? 라디오 2개 있고. 라디오 2개 있고. 아, 그때 런웨이브 날이었는데. 아, 맞아. 쇼챔피언이랑 라디오 두 개랑 은혜까지 있었는데 진짜 막 다 와주신 진짜 그 네 개를 다 와주신 팬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맞아. 진짜 맞아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뭐지? 어떤 팬이한테 들었는데 우리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리프도 같이 스케줄 같이
다니고 있고 그렇게 거세 많잖아요. 그래서 런웨이브 날 때 너무 많이 응원해가지고 너무 어지러웠대요. 그 정도 많이 응원해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해요. 맞아, 진짜. 소리 짱이었어. 너무 커요 진짜. 저희 이번 활동에 진짜 라디오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많이 했어요. 저번에는 거의 안 했었는데 이번 활동 때는 라디오가 진짜 많이 생겨가지고 나는 전에 라디오 DJ 하잖아. 뭔가 이거 이번 홀동 나 DJ 하는 거보다 더 많아. 맞아 맞아 진짜. 아, 그 리프봉 별명 정해달래요. 그 우리 응원봉 이름 정해달래요. 제가 말했잖아요, 면봉. 면봉? 응원한 거 아니야? 왜 면봉? 귀여우니. 어, 맥스봉! 맥스봉! 아, 그 이름? 맥스봉 어때요, 여러분? 왜 무슨 짓이야? 그거 아니면 소세지. 음료수 봉봉? 음료수 봉봉? 치킨봉? 먹어야지. 치킨봉? 닭봉 어때요? 배고프네. 치즈볼은요? 치즈볼? 치즈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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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치즈봉! 치즈 치즈! 치즈볼 먹고 싶다. 따봉! 어? 따봉 괜찮아. 깻잎봉? 거봉 좋다. 쌀치봉? 립봉. 립봉. 어뮤봉. 새싹봉. 김새봉. 아 뭐야. 아, 잘 모르겠네. 여봉봉. 어, 여봉 괜찮은 것 같아요. 여봉? 다. 힘들었던 거 야봉? 있었어요? 활동? 자연봉. 저희 이번에 힘들었던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점 있어요? 힘들었던 거 솔직하게 다른 것보다 조금 피로도가 쌓여서 그거 말고는 괜찮던 거 같아요. 약간 참 못 자는 거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이번 제일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저희가 잠 못 자고 피곤해도 아까도 리프분들이 와주셔서 말씀했던 게 진짜 피곤해서 그러다가 저희를 보면 피로가 다 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진짜 힘들 때도 사실 딱 내리고 리프분들 서 계시면은 이게 뭔가 진짜? 저희를 응원해주시러 먼 길 또 와주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 저희는 또 피로가 풀리더라고요. 진짜 하나도 안 힘들. 그 약간 뭔가 몸이 약간 축 처질 수도 있잖아요. 약간 텐션 다운됐을 때도. 근데 막 처음에 삐붕 하면서 와 하면 뭔가 맞아, 맞아, 맞아. 뭔가 다시 텐션이 올라와. 진짜 이제 그래서 리프 보면은 진짜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힘들 때는 없어. 맞아. 리브 못 볼 때가 제일 힘들었어. 하루 이제 힘들겠다. 이제 아 오늘부터 힘들어. 하루 일본어 진짜 아 일본어를 한국말 진짜 잘해. 아 일본 아 한국어 늘었다고 그런 댓글 너무 많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해요. 열심히 컴백 하고 있어요 아직도. 고마워요. 그래서 되게 말이 많아졌죠. 되게 저번 브이앱보다 점점 많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활동하면서 많은 스케줄 하면서 많은 만큼 약간 그런 배워가는 거랑 얻는 것도 많은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오 말하세요? 어? 어? 아, 그 새로운 리프가 또 많이 생겼더라고요. 맞아. 팬싸움 할 때나 뭐 무대 할 때도 몇 번 뵀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뭔가 뿌듯했어요. 그 저는 이제 리프분들 오시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고맙기도 했고 저희가 뭔가 그런 그냥 힘들 때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활동할 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뭔가 어쨌든 리프분들의 시간을 투자해 주는 거가 너무 항상 고마웠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연습생 때 비하인드 풀어달라는 말이 있는데 연습생 때 비하인드? 뭐 생각나는 거 있는 사람 있어요? 그거 맨날 많이 얘기했어. 풀어달래요? 연습생 때? 응. 저 있어요. 있어요? 저 두 번째로 우리가 팬매니저님을 만난 날에 우리가 야외로 가서 막 셀카 찍고 영상 찍고 그랬어. 아, 그거? 그때가 진짜 뭔가 갑자기 요즘 생각나더라고. 맞아 맞아. 우리 인스타 보면 숙소에서 요만큼 걸어가면 있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 거기를 우리가 막 다 같이 가가지고 사진 찍고 이런 데 그거 아직 있어. 아 그거 홉시 네이처. 어 맞아 홉시 네이처 맞아. 그 공원에서 안녕하세요 세범입니다. 했죠 했죠 했죠. 그리고 저 그 몇 시에 네이처 영상 찍은 거. 아 나도 많이 그 했는데. 있어. 나 나중에 보내는 거. 올려줄게요. 근데 저 못 올려요. 저 이때 긴 머리로. 아 걸려야겠네.
생각해보니까 저는 연습생 때 포니테일 했었어요. 그 우리 다 같이 찍었던 포니테일. 포니테일. 맞아요, 맞아요. 요즘은 포니테일 왜 안 하세요? 묻지 말래요. 아. 보고 싶은데 사실 귀걸이 하는 것도 너무 보고 싶거든요. 아니 연습생 때 진짜 추억 많지. 나는 어쩌면 약간 커버 댄스를 많이 안 이유가 연습생 때 하루에 하나씩 땄어. 진짜? 짱이다. 와우. 그러니까 이날은 레드벨벳 선배님 배보이다고, 그 다음날 청아 선배님 롤러코스터하고, 그 다음날 이스키 선배님 보스타고 이렇게. 수제예요? 다 보고 싶은 수제가 아니라 그냥 자기 하고 싶어. 외우고 싶어서 막 계속 땄어요. 보스는 뭐죠? 근데 내가 너무 외우고 싶어. 저는 연습생 때 운동을 많이 했어요. 할지를 너무 좋았어요. 아침 7시부터 새벽 7시 정도까지. 맞아, 연습생 때 새벽 5시까지 우리 워크라이컨 이집션 연습하고 맞아. 그리고 저랑 유채가 그냥 씻고 학교 갔어요. 맞아. 그때 진짜 앉아서 졸고 막 맞아. 서 있다가 졸고 저 서서 잠을 했어요. 이렇게 춤추고 있었죠. 엄청 민정아 머리 기르자 잘해요. 맞아. 그러면 하루 언니 단발 보고 싶대요. 아나 단발이었는데 원래 원래 단발만 했어요. 오 맞아. 진짜 고등 학생 때? 오늘도 그 단발까지 아니야. 그냥 좀아 조금 뭐 중간? 중간? 맞아요. 맞아. 아 진짜? 기억이 안 나네. 저희 단발은 이런. 오 단발 있어요? 저희가 이제 또 활동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한자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 있어요? 그러면 아. 나는 느끼는 거는 오로라한테는 이분 홀드는 말 많이 많아졌어. 맞아. 한국어도 맞아. 늘었다는 소리 많았죠. 밝아졌어. 아 맞아 맞아. 차 왜냐면은 이번 활동이 홍삼 많이 먹었어. 야 그거 내가 있었잖아. 내가 있었죠. 내가 항상 옆에서 언니의 텐션을 올려주고. 저 같은 외국인이랑. 맞아 이런 건 만보 있어서 말. 많을 수 있어요. 오로라의 또 지친 활기를 우리가. 너 이런 거 펴준 카메라에서 보면 안 돼? 이거 아니에요. 그럼 자. 그럼 가을 사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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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연이? 세연이 오늘 되게 예쁘다. 알았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할 말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 활동 때 스케줄이 엄청 이번 활동 때 스케줄이 엄청 제일 많고 조금 빡세다고 해야 되나? 그 빡셌는데 제가 진정하시고요? 리프들도 어쨌든 저희랑 똑같은 스케줄을 한 거잖아요. 저희 보러 오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너무너무 고맙고 저희가 또 컴백을 하겠죠?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힘든 스케줄 같이 소화했으니까 푹 쉬고 목 관리도 잘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 빨리 나오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뭐 작별 인사는 것도 작별은 절대 아니니까 이번 활동 때 너무너무 자 오늘부터 진짜 잘해. 오늘부터 이렇게 해서 언제 나오나 하루하루 체크해주세요. 네 좋아요. 진짜 저희 금방 돌아올 거예요. 근데 이제 아 얘네 금방 온다는데 왜 안 나와 할 때쯤 티저가 뜨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 금방 올게요 진짜. 와 나 손에 핏줄 대박이야. 무슨 남자야? 섹시한 거 아니에요? 핏줄 좋아. 섹시 섹시 핏줄 자주 또 보니까 리프들 감기 걸리지 말고 조심하고 목소리도 아끼고 체력도 좀 비축해뒀다가 저희가 활동을 했을 때 또 열심히 같이 함께 활동을 합시다. 좋아요. 그러면 저희 오늘 마지막 이번 내가 좀 예뻐 활동 마무리를 이렇게 브이앱으로 끝내는데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끝낼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희 네 얼굴 좀 보이게? 얼굴 좀 보이게 해주시고요. 아 저 딱 한마디만. 그럼 저 몸이 이제 진짜 괜찮아. 아 맞아요. 다 아프지 않고 저희도 아프지 않고 잘 준비할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다 같이 홍삼 먹어야 돼. 홍삼
먹을게요. 네,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네이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빵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빵. 안녕.